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495페이지에 해제이지. 그죠? 페이지 495페이지. 그죠? 해제이지. 그지? 여기 할 차례인데. 요 저번 주에 그 무슨 프린트물 나눠 줬잖아. 그지? 그 원래는 프린트 가지고 하려는데 하니까 영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참고하고 여러분 거기는 뭐냐면은 제목이 중요하죠. 그지? 뭐가 중요하다? 제목. 그지? 제목이 있고 제목 안에 뭐가 있노? 포인트. 그치? 그 포인트가 뭐다? 시험 문제다 이게. 예. 그러니까 뭐 항상 제목이 있으면 이 제목에서 포인트 쟁점이 뭔가 그걸 생각하면 된다. 그게 무슨 문제로 나온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 말이지. 그 꼭 100점만 맞아도 75점만 맞으면 원도 한도 없대 있잖아요. 30개. 그럼 그렇게 하면 75점 맞을 수 있거든. 그냥 여러분은 막 책에 있다 막 무조건 막 달라들거든. 무조건 알아야 돼. 몰라도 되는 것도 있다. 근데 만약에 알고 싶으면 언제 알면 되노?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시험 치고 나서 알면 되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시험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제일 앞에 보면 해제와 취소. 그지? 그럼 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가 나오는 거고? 아니, 해제와 취소 용어잖아, 지금. 그럼 뭐? 공통점 차이점. 그지? 무슨 점? 공통점. 차이점, 그지? 그럼 여기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내는데, 차이점에서 가장 핵심은 여기는 뭐를 붙인다? 이자. 여기는 뭐 없다? 이자 없다. 그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공통점은 저번주에 했잖아요. 거기 프린트, 그지? 공통점 1. 뭐한 것을? 1. 뭐한 것을? 유효한 것을? 2.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3. 어? 무효화시킨다. 4. 무슨 효? 소급효. 5. 형성 끈단동의. 끝. 그럼 요거는 법정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약정. 자기들끼리 해제 사유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취소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딱 몇 개? 딱 몇 개? 네 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 외에 뭐라는 단어 못 쓴다. 취소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그치? 그거 가장 핵심은 요거는 뭐를 붙인다? 이자. 그래서 그 취소에서는 원래 뭐 없다? 이자 없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제와. 저번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해제와 해제계약. 그치? 해제와 무슨 계약? 해제계약인데 요거는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럼 요거는 뭐 일방적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된다. 무슨 사람? 한 사람 일방적 형성권 단독행위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무슨 죄? 해제고. 요거는 말 그대로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야, 없었던 걸 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걸 뭐라 하노? 합의 해제. 그지?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합의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뭐 해제 계약. 그지?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여기 공통점은 둘 다 똑같이 소급표. 소급표고, 두 개 중요한 거는 등기되고 난 뒤에 뭐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등기는 언제 복귀한다? 즉시 복귀한다. 이게 뭐 후에? 등기 후 해제가 됐거나 안 가면 합의 해제가 됐거나 어? 등기되면 등기는 언제 복귀한다? 즉시 복귀한다. 이게 무슨 시 복귀? 즉시 복귀하고 말소 등기는 둘 다 무슨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그거 시험 문제 출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는 공통점 차이점인데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공통점 요거. 시험에서는
요 해제에서는 하면 등기 언제 복귀한다? 적시 복귀하는데 말소 등기는 물권 적청이고 요거는 채권 적청권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OX, X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거 이제 기억하고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대 그지? 맞습니까? 프린트 이건 다른 친구한테 좀 시켜갖고 했는데 영 시원찮더라. 뭐, 틀린 것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거 수정하고 세 번째, 해제권자 무슨 권자? 해제권자 그지? 맞습니까? 세 번째 저번 주에 받은 거 보면 무슨 권자? 해제권자. 그 해제권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의 무슨 자라야 된다? 당사자라야 된다. 이게 계약의 무슨 자? 당사자. 그치? 계약의 당사자 하면 누구? 빨리. 계약. 그래서 여기는 해제권자는 계약의 무슨 자라야? 당사자. 계약의 무슨 자? 당사자. 또는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 그치? 지위에 있는 자인데.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그럼 네 개는 자동으로 됐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죠. 계약을 통째로 이전받는 거를 뭐? 계약, 양도, 계약 인수. 그지? 그냥 계약 당사자 지위는 이전. 그래서 여러분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채권자, 채무자인데, 요는 요, 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그대로 갑이 가지고 있고 채권만 이전하는 걸 이걸 무슨 양도? 채권 양도. 그지? 그럼 요 계약 당사자 지위까지 이전하는 걸 무슨 양도? 계약 양도. 그래서 그럼 만약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제일 큰 게 무슨 양도고? 계약 양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작은 게 무슨 양도다? 채권 양도. 그지? 그럼 여러분 저번주에 우리 이야기할 때 채권 이전받은 사람은 이걸 양수인이란다. 계약도 이전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는데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은 무슨 항변권은 있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없다? 해제권은 없다. 그지? 근데 요 계약 양수인은 이전받은 걸 무조건 양수인이라는데 계약 양수인은 무슨 항변권도 있고 동시이행 항변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고 해제권도 있고 이렇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채무도 마찬가지다. 채무가 이전하는데 그지? 여기에는 이제 세 개가 있다. 제일 큰 게 책임지는 거, 통으로 책임지는 거. 앞으로 통이라는 말 쓴다. 뭐로 채무를 책임을 통으로 이전받는 거를 뭐 계약인수. 무슨 인수? 계약인수. 그 다음에 계약 당사 지위는 이전하고 채무만 이전하는 거 이걸 뭐 채무인수. 그 다음에 신부름만 하는 거 그걸 뭐 이행인수 이런 말 쓴다. 되겠습니까? 이거 원래 채권총론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요 아까 계약인수인은 채권양수인하고 똑같다. 그럼 요거는 뭐 해제권도 있고 무슨 항변권 동시행. 요 채무인수는 뭐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해제권은 없고 요거는 둘 다 없고 요거는 뭐만 하는 사람? 이행만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뭐만 책임지는 사람? 이행.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해제권자는 계약 당사자, 뭐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 요약자, 낙약자는 채권자, 채무자 같은 말이죠, 그지? 단지 제3자에서 쓰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저번 주에. 다시 그러면 계약 당사자 누구?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통통 뭐 계약 양도에서 양수인, 계약 인수에서 인수인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특별법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양수인은 다시 뭐?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승계. 그래서 주택상가에서 목적물의 양수인은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거기에 어디 있냐면은 거기 있지 뭐. 딱 있잖아요. 여러분 프린터.
프린트 2페이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한눈에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그 해제권자가 아닌 사람은 아까 그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위변제자, 그 다음에 이행인수인, 제3절 유행객서 수익자, 이런 사람은 해제권은 없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선 해제권자와 해제권자인 거 아닌 거,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아닌 거, 그거 잘 내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노? 네 번째 뭐? 실권 약관 특약.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 여러분, 실권 약관의 특약은 누가 정하노? 자기들끼리 정하면은 내가 원래는 뭐 해야 되노?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다시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 무슨 해제? 자동해제. 또는 뭐 당연히 해제.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이걸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 누구들끼리 정한 사유? 자기들끼리.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럼 실권 약관의 특약도 역시 용어지, 그지? 지금 1, 2, 3, 4 전부 다 뭐다? 용어지, 어떻게 보면. 그지? 맞습니까? 예. 한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뭐를 가지고 내냐 하면은 부동산에 관한, 무슨 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 그지? 해제, 해제에서 두 개 나온다 했지, 그지? 두 개만 많잖아. 한 챕터에서 두 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부동산에 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자, 중도금 지체. 무슨 금 지체? 중도금 지체 실권 약관 특약이 했단 말이지. 실권 약관 특약. 무슨, 뭐? 무슨 금? 중도금 지체. 그럼 자, 중도금 날짜 넘겼다. 중도금을 지체하면은 무슨 시 빨리 즉시 이행지체가 되면서, 무슨 지체가 되면서? 이행지체가 되면서 무슨 시 빨리 즉시 자동해제. 무슨 표시 없이? 그렇지. 의사표시 없이. 그지? 그걸 즉시 자동해제. 즉, 다시 말해서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즉시 자동해제. 이게 이제, 이게 무슨 FM? FM. 무슨 FM? FM.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FM은 이제 아는 거고,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뭐, 잔금을 가지고 내는 거지. 무슨 금? 잔금 지체. 어? 에 관한 실권 약관 특약. 응? 무슨 금 지체? 잔금 지체, 그지? 그러면 만약에 잔금 지체 했다. 잔금 지체, 날짜 넘겼다.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와,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 부동산에서는 잔금과 등기서류 여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요.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그지? 그럼 이행, 동시행 상태에서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노? 이행 지체에 어떻게 빠뜨리려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 누가? 매도인이.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 서류 제공 시. 그래서 무슨 금 안 주면, 잔금 안 주면, 잔금 지체하면, 어? 무슨 소?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 지체. 여러분, 지금 뭘 느끼고 있습니까? 아, 법은 그냥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있구나. 순서를 따지면 쉬운 거고, 공부할 때는 순서를 따져서 해야지. 여러분은 순서 안 따지고 그냥 결과 하면 오 어렵네 이러거든. 인터넷 어렵네 이런 사람은, 그죠? 순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지. 이거 딱 순서. 잔금 지체하면은
뭐 무슨 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면 무슨 시 즉시 됐습니까? 무슨 시 즉시 자동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나왔네 그지 나왔잖아요. 뭐 잔금지체에 대한 실권 약관의 특약은 언제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시 등기 서류 제공시 그래도 무슨 금을 안 주면은 잔금을 안 주면 무슨 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 그래야 무슨 시 즉시 자동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권 약관의 특약은 그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해제권의 발생 무슨 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여러분이 거기 있는 프린트 있는 거 그지? 그거 아홉 개입니까? 다 하면은 해제해지 나오면 요거 돼 있어야 이제 해제해지 맞출 수 있고 해제해지 뜻 알아가지고 문제 못 맞춘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만약에 학교 같으면 딱 칠판 지우고 순서대로 1. 해제와 취소 2. 해제와 해제계약 3. 해제권자 4. 실권약관의 특약 5. 해제권의 발생. 순서 꼭 기억해야 돼, 순서. 해제를 문제 맞추려면 이 아홉 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뭐 이해했다. 뭐 백날 이해해도 시험 못 맞춘다. 그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의 약점이래. 왜? 기억하기가 힘들거든. 잊어버리거든. 왜? 머릿속에 주개가 무슨 개가? 성능이 끝내준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능이 좋은 한 번 확 지나갔다 아예 흔적이 안 남는다 뭐가 안 남는다? 흔적이 안 근데 20대는 왜냐면 주기의 성질이 별로 떨어지거든 딱 한 번 지워도 음영이 남아있거든 20대는 20대 30대는 40대 이제 접어들면은 막 주기의 성능이 극도로 좋아진다 이게 60대는 근처만 갔는데도 지워지는 게 뭐만 갔는데도 근처만 갔는데도 지워지는 게 머릿속에 주역의 성능이 안 좋아야 이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거는 성능이 안 좋아라 해도 나이가 들면 들어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 그지? 해제권의 발생은 이게 이제 해제권의 발생은 두 개가 있다 약정 해제와 무슨 해제와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 그지? 그럼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뭐 하자 해제하자라고 정해놓은 걸 무슨 해제? 약정 해제 그지? 약정 해제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뭘 가지고 내놓아? 법정 해제를 가지고 내지 법에 있는 거 가지고 내지 그 약정 해제는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냄새는 뭐 이게 딱 보면, 이게 이제 딱 하다 보면, 아, 이게 냄새가 나구나,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 꼭 선생님이 이야기 안 해도, 자꾸만 자기가. 냄새가 나, 이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해제권이 발생한 어떨 때? 위반. 무슨 반? 위반. 그러면 여러분, 약정 해제 정해놔도, 법정 해제는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무슨이? 당연히. 무슨 반? 위반, 채무불이행. 위반이란 말 안 쓰고, 이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거든. 근데 채무불이행은 몇 개냐면은 네 개. 무슨 지체? 이행지체. 요거는, 원래 채무불이행은 우리 시험에 안 하는데, 요 해제해지에서 이제 채무불이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 원래 채권 총론에 있는 거거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게 뭐, 채권양도 뭐 채무인수 뭐 이런 거 계약양도 계약인수 이런 거 이행인수 이런 거 우리 시험 범위 아니거든 근데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용어만 나오는 거지 뭐만? 용어만 그럼 이것도 용어 나오는 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몇 개 있냐면 네 개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용어만 알면 된다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날짜 넘긴 거 약속 뭐 며칠까지 이행해라 하는데 그 날짜 넘긴 거 요거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그 다음에 무슨 이행? 불완전 이행. 여러분들에 해서 가볍게 공부하면 되는데 가볍게 쉽게. 처음에 집에서 동영상 볼 때
막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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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몰라도 뭐 쭉쭉쭉 뭐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치 그냥 막 해가지고 한번 딱 보고 또 했다 또 두 번 보고 또 세 번 보면은 아하가 조금 온다. 몇 번 보면은 세 번 그냥 트는 거지 뭐. 그냥 설거지 할 때도 틀어놓는 거지 뭐. MP3 막 해가 응?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딱 할 때 언제까지 알면 되노? 그렇지 9월달까지 알면 됐대. 9월달만 알아도 다행이지 그지. 예. 그게 막 지금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는 딱 공부하는 모습 보면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 알거든. 막 욕심이 많잖아요. 그 욕심이 많으면 오히려 더 공부에 방해된다. 마음 편안하게 피우고 그냥 쫙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지거든. 그럼 요거는 뭐 넘긴 거 지체. 무슨 체? 지체. 요거는 불능. 불능. 이건 못하잖아 이제.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잘못으로. 이건 전부 다 셋 다 누구 잘못으로? 채무자 귀책사유지. 채무자의 귀책사유지. 여러분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누가 해제하노? 요거는 채권자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요거 요 불완전 이행은 어떤 게 불완전 이행이 나냐면은 요 불완전 이행은 형식적으로 이행이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달걀 100개 계약. 몇 개 계약? 100개 계약. 몇 개 이행했다? 100개 이행했다. 100개 계약해 갖고 몇 개 이행? 100개 이행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90개는 뭐 싱싱 10개는 탱탱. 왜 탱탱이라노? 부패. 부패하면 부패가 팽창하니까 탱탱이라고 하는 거지. 10개는 뭐? 아, 90개는 싱싱 10개는 탱탱. 그게 불완전이야. 개수는 채웠는데. 됐습니까? 예. 형식상으로는 이행이 있다 없다? 있다. 그제? 그 다음 요 세 개는 누구의 잘못? 채무자. 귀책사유 하면 또, 요거는 어쨌든 귀책사유고, 요거는 그 다음에 수령지체. 무슨 지체? 수령지체. 수령지체라고도 하고, 채권자 지체라고도 한다. 요거는 누가 잘못했노?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하려고 했는데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누구의 협력이 있어야? 채권자. 근데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거. 요거는 결해서 채권자의 귀책사유. 무슨 사유? 채권자의 귀책사유. 그럼 요거는 누가 해제하노? 채무자가. 요거는 누가 해제? 채권자가. 요건 채무자가 해제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어째 요 늑자 들어 있잖아요. 무슨 사유가 들어 있으면 귀책사유가 하면은 무조건 무슨 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손해. 그래서 요거는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대, 예? 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하느냐면은, 자, 그럼 이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행지체를 가지고 내세우는데, 그럼 이행지체가 있으면 무슨 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누가 약속 못 지켰노? 채무자가.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이행지체 날짜 넘기면은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시점. 해제권이 언제 발생하냐. 그럼 위반하면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OX? X. 그럼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 법은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예? 항상 법은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럼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채권자는 즉시 해제. OX? X.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모후,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무슨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뭐가 없으면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저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부소. 부사 무슨 소? 무슨 시? 반드시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좋아한다. 무슨 소? 비로소 무슨 시? 반드시 그지 이런 거.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다음부터 또 해제 안 해도 관계없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럼 실권약관의 특약은 아까 뭐,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조차도 필요 없듯이, 무슨 시, 즉시,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그걸 무슨 약관, 실권약관의 특약, 요거 중요하다, 이게. 근데, 요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해제권의 발생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게 시험 문제다. 간단하게 포인트는 뭐가 필요한가 최고. 그러면 요 이행지체는 뭐 후에 빨리 최고 후에지. 그럼 이행불능은 최고하더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요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그거 시험 문제다. 그거 그게 이제 해제권 발. 그럼 불완전 이행은 여러분 보충을 추한이라는 말 쓴다. 무슨 충? 보충. 아까 달걀 100개 계약했는데 90개 싱싱 10개 탱탱이잖아요. 10개 탱탱을 보충할 수 있으면 그걸 추한. 보충할 수 없으면 추한할 수 없다. 보충이라는 말 안 쓰고 뭐라는 말 쓴다? 추한. 선생님이 추한이 뭐예요? 그 물으면 무식하다는데 그 느낌으로 알아 있다. 그게. 에?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데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개뿔 그냥 아 이게 무슨 충? 보충. 그걸 빨리빨리 알아야지. 법과목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팩팩팩 안 돌아가고 해가 템포 넘잖아요. 다음에 중개사에도 그 사람 돈 벌기 힘들다. 딱 해갖고 이게 딱이야. 왜? 막 무한히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한이라는데 추한 가능하면은 뭐 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 공부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지. 이건 추한이 불가능하다 이게. 추한이 불가능하면은 뭐 없이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뭐 이런 거. 근데 요 채권자 지체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럼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겠네. 그지? 그냥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요거를 그 이제 뭐 법정 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예 해제권 자체가 없다. 요거는 아예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법정 해제권은 법정. 근데 요거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요 해제권 없고 손해배상만 있다는 거지 뭐니? 요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후에 뭐 후에 최고 후 해제권 발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고 쟁점 많다. 그럼 요 약정. 그럼 요거는 요렇게 원칙은 요거 이행지체 그지? 뭐 후에 최고 후에인데. 그러면 이 약정은 약정 잘 나온다. 약정 최고 필요 있다 없다 빨리 최고 없이 해제권 이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한다. 뭐 없이? 최고 없이. 왜?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정해놨잖아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즉시 해제권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뭐 없이? 최고 없이고 손해배상 발생하겠습니까? 와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기에 그래서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되겠습니까? 예, 해제권만. 요것도 잘 된다. 뭐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최고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한다. 자세하게. 자, 그다음에 또 뭘 가지고 내느냐면은 요 무슨 지체인데 이행 지체는 원칙 뭐 후에 최고 후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내는 게 거기서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되겠습니까? 예, 거기서 어디 있냐면 그 3페이지에 무슨 행위 몇 페이지에? 3페이지에 프린트 그지? 몇 페이지? 3페이지. 찾습니까? 거기 3페이지에, 거기에, 백설표 있잖아요. 당구장표. 세 번째. 눈에 보입니까? 어? 세 번째 당구장표.
찾습니까? 뭐라고 돼 있노? 정경의 이행지체. 그거 잘 낸다. 무슨 행위? 정경의 이행지체는 그냥 이행지체는 뭐 후에 최고 후에잖아요. 근데 무슨 행위? 정경의 이행지체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 뭐를 맞춰야 되는 거?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결혼식 환. 무슨 환? 결혼식 12시. 12시 결혼식. 결혼식 몇 분이면 끝나노? 30분이면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막 늦어도 40분이면 끝나거든. 무슨 딱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개똥으로 생각하거든.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벌렁벌렁 한다더라고 이게. 우리 때는 집만 마련하면 막 늘 술 마시러 다니고 이랬거든. 막 알아서 뭐 집을 채워넣든지 말든지 이랬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 이게. 막 결혼식 한다면 남자가 더 바쁜 거야. 야, 왜 하냐. 여자가 미용실 가는데 따라가 주기로 하고, 뭐 드레스 가는데 아유, 우리는 이해가 못 하거든, 기성세대는. 막 해갖고 막 그 일일이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이러더라고. 응?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대. 근데 이제 까먹어버려. 아, 그치. 결혼식인데 12시인데 그 12시면 적어도 40분이면 끝나거든. 그러면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 화를 와야지.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결혼식 12시인데 그럼 시작하기 전에는 와야 되고 또 끝나기 전에는 와야 되는데, 적어도 결혼식 다 끝났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한시대에서 화환을 들고 왔다. 아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게 시간을 넘겨버리면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밑에 있잖아요. 줄쳐져 있는 거죠. 무슨기 이후 이행은? 이행기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다. 정경이 이행지체 이런 말 안 쓰고, 정경이 이행지체라는 말로도 쓰고, 이행기 이후 이행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 또는 이행기 이후 이행은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런 말 하면 빨리, 여러분이 무슨 행위 지체를 가리킨다? 정경이 지체. 정경이 지체는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고, 그럼 해제권 발생하고 적어도,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없어도 되는 건 아까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약 특약.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이제 기억하고, 그 위에 바로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 가능한 경우, 이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부업무. 짱짱짱 잘 나온다. 다 잘 나온다. 거기 거 다 나온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했는데 영 제가 치는 게 이게 시원찮거든. 그래서 이거 안 치거든 했는데 그랬더니 보면 조금 약간 오타가 몇 개가 있다. 그럼 급부업무인데 무슨 업무? 급부업무는 주, 종 두 개가 있잖아요. 그지? 주된 급부업무를 위반했을 땐 두 개 다 있다. 해제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좋다. 요 안에 거 다 상세하게. 책 보기 싫으면은 책을 뭐에 봐야 되고, 책 보기 싫으면 안 가면 요거 해도 된다, 요거. 됐습니까? 주된 급부업무는 해제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종을 가지고 잘 낸다, 종. 뭐? 종. 종을 다른 말로 부수적이라는 말 쓴다. 부수적 급부업무 위반. 무슨적 급부업무 위반? 부수적 급부업무 위반은 해제권 없고, 해제권, 콤마 해제권 꼽혀, 그제? 해제권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여러분 저번에 있죠. 취소일 때는 뭐 없다? 이자 없고, 해제일 때는 뭐 있다? 이자 있고, 귀책사유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귀책사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귀책사유 없다 하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위로 올라갑니다. 짱짱짱. 그거 시험 문제, 그 천일생 특허. 맨 위에. 누구 특허? 천일생 특허.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몇 개는?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그치? 짱짱짱. 꼭 외워야 된다, 그거. 나는 문제풀이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1. 무슨 불능? 이행불능. 2. 미리 거절. 의사표시한 경우. 3. 무슨 제공을 해도, 이행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는 1. 그 세 개는 앞에 그 세 개,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인데, 그 세 개 단어가 나오면은 1. 무 없이, 최고 없이, 2.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3. 무슨 기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그래서 이행불능을 가지고 잘 내는데, 이행불능은 최고는 필요 없지만, 이행기를 이행기가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무슨 기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꼭 기억한다고, 세 개. 몇 개는?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꼭 짱짱짱. 되겠습니까? 예. 자, 요까지가 이제 그 요까지에서 이제 한 개 내고 여기서 어디에 뭐 나올지 알 수 없지 뭐. 어? 여기서 내고 어디서 나온다? 거짓말이다, 선생님이. 어디서 나온다? 거짓말이고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다, 이게. 몇 개? 한 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6번부터 다시 한 개. 무슨 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 그치? 해제권이 꼭 나온다 이게. 꼭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무슨 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 자, 제목대로 1. 해제와 취소. 두 번째, 해제와 해제계약. 3. 해제권자. 4. 실권약관. 5번, 해제권의 발생. 꼭 기억해야 된다, 제목.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 자, 일곱 번째, 해제권의 효과. 여덟 번째, 해제권의 소멸. 아홉 번째, 해지권의 행사. 선생님, 행사 두 번 적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거는 지, 용, 제. 어떤 사람 하면은, 선생님, 해제권의 행사를 두 번 적었잖아요. 아니다. 요거는 뭐, 제, 요거는 지. 그치? 지가 아니고 요거는 요 효과, 행사, 뭐 행사가 아니고 효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특히 여기에는 전부 다 네모 박스 있는 거 딱 보니까 중요하더라. 무슨 박스? 네모 박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거기에 그 아까 2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2페이지에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꼭 해야 된다. 2페이지에 해제가 몇 개 있노, 그러면? 세 개 있잖아요.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사람 단독 행위. 세 번째는 무슨 약? 계약, 합의 해제,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법정 해제는, 여러분, 법정 해제는, 무슨 해제는? 몇 페이지? 2페이지? 찾았습니까? 못하면 넘어갑니다. 2페이지고 네모박스 5번. 나온다, 시험 문제 굉장히. 그럼 법정해제는 최고 원칙은 뭐 후에? 그냥 나오면 뭐 후에? 최고 후에. 그 다음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서? 이자. 그 다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이 있다. 셋 다 있다. 최고,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셋 다 있고 그 다음 약정해제는 최고는 필요 없지만 뭐는 붙인다? 이자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은 최고도 없고 이자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기들 합의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지, 그지? 합의하면 무슨 시? 즉시. 몇 개 없이? 세 개 다 없고, 법정 해제는 뭐 다 있고? 세 개 다 있고, 약정 해제는 뭐만 붙이고? 이자만 있고, 채고 없고,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굉장히 짱짱짱, 그것도 잘 된다. 내용 박스 무조건 랭킹. 지금 다시 3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몇 페이지? 3페이지, 그지? 3페이지에 이제 몇 번으로 갑니까? 6번, 그지? 무슨 번? 6번. 우리 강의를 해보면 막 선생이 페이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책도 마찬가지다, 이게. 495페이지 하면 495 착 밑에 숫자 보고 빨리 펴는 사람 있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선생 확 갚은다 이게. 맨날 뭐 그 사람 완전히 선생 약 올리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 확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막 해갖고 공부 내내 찾고 있거든. 공부 안 되거든. 선생이 495 딱 하면은 책 뒤통에 숫자를 봐야지. 숫자를 탁 해갖고 딱 폈는데 445다 그러면 한 거 한 30장이나 40장 탁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눈에 보이잖아요. 막 약이 올라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진짜 흡창이 뒤집어지거든.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공부는 빠리빠리 돼야 되는데 진짜 무슨 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고 다섯 개. 1. 다섯 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다. 거의 외워야 된다. 1. 무슨 주의? 도달주의. 2. 분류식행위. 해제하는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제는 의사표시고 뭐 돼야 되고? 도달. 시험은 뭐를 가지고 되냐면 3, 4, 5를 가지고 되는데 이게 디귿, 리을, 미음 그걸 가지고. 자, 해제해지는 원래 해제해지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뭐도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뭐도 조건. 근데 단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 우리 조건하면서 최고하면서 아까 원칙은 법정해제는 뭐 후에 최고 후에잖아요. 뭐 후에 최고. 그럼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그럼 다시 최고 기간 안에 뭐 최고 기간 안에 다시 뭐 최고 기간 안에 다시 뭐 최고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 표시 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끝에 중요하죠. 하겠다 하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걸 뭐냐면 최고 기간 내에 뭐 불이행 이행이 없으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여러분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요거 잘 된다.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효? 유효다. 근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뭐라고 돼 있노? 맨 밑에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그 밑에 리얼 미음 밑에.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거 잘 된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 표시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찾았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거 중요하다. 잘 된다. 요거. 다시 해제해지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요거 잘 된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도달하면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는데, 요 도달하여도 하자를 이유로, 하자, 차고, 사기, 강박. 하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뭐, 하자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인데, 여러분,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요거는 당사자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경우 해제권의 불가분성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행사와 뭐 소멸. 다시 뭐 행사와 뭐 소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행사는 뭐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럼 만약에 해제권자가 여기 4명이다 말이지. 당사자 4명이다. 상대방. 그러면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 뭐? 누가 행사? 전원이 행사. 소멸은 몇이니?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 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내냐면 소멸을 가지고 낸다. 한 사람이 포기했다.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빨리. 한 사람이 포기했다.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OX. O. O. 했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포기하면 소멸하거든.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제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을 강요된다.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이게?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거. 요거 잘 낸다. 그래서 주로 내는 건 뭘 강요된다? 빨리 소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다시 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래서 1인이 포기해서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제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나. 그래서 요 다섯 개. 1. 도달. 2. 분료식. 3.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해제하는 거로 한다 하는 의사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 고칠했다. 무효가 아니고 무슨요? 유효. 그 다음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몇인 이상일 때 2인.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인데, 근데 요거 잘 내는데 요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해제하려면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빨리 전원. 누가 행사해야 한다? 전원. 근데 야, 우리가 전원이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제하게 되면 갑이 대표자로서 해제하면은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오고고. 아홉 개 중에 몇 개 중에? 꼭 내는 거. 만약에 한 개 찍어라 하면 7번까지만 내면 돼. 몇 번? 7번. 짱 중요. 7번은 사법시험도 내고 중개사도 내고. 됐습니까? 해제가 들어가는 파트에서는 무조건 낸다 이게.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꼭 내고. 쉽다 어렵다? 그렇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 거는 쉬운 게 나온다 어려운 게 나온다? 쉬운 거. 그치? 쉬운 거 나오는데 항상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치.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치. 제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쟁점.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죠? 중개사 이거 공부 자꾸 민법 하잖아요. 법대 어리버리하게 4년 졸업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법대 무슨 벌이? 왜? 네? 자, 간다, 이게. 몇 번? 7번. 7번 먹고, 해제권의 뭐? 효과, 예, 효과인데, 그러면 이제 해제했습니다. 뭐 했다? 해제했다만. 해제하면 첫째, 무슨 효? 소급효. 무슨 효? 소급효.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 것으로 되냐? 계약이 무효, 그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을 앞으로
근데 만약에 원래는 해제가 어디에만 막 제가 깊이 있게 강의를 안 해서 그런데 그지? 원래는 해제가 어디에만 쓰냐면 계약에만 쓰고 물권에서는 해제라는 말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때에서만 해제라는 말 쓰고 등기했다 해제라는 말 못 쓴다 원래. 등기는 뭐고? 물권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가 되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이제 해제가 되었을 때 아까 해제는 어디에만 쓴다 했노? 계약. 그럼 언제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그지? 그럼 등기까지 했는데, 그럼 계약은 복귀하는데, 등기는 물건인데, 등기도, 해제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는데, 안 돼.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 우리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복잡한 거,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뭐, 등기는 당연히 뭐 한다? 복귀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뭐가 되고 난 뒤? 등기가 되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다. 뭐 계약이든 등기든 무조건 무슨 기 빨리 복기 무슨 기 복기 지금 됐습니까? 예. 판례를 기준으로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러면 자 그럼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등기 언제 복기? 아까 즉시. 그래서 말소 등기는 누가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으로 말소 등기 이렇거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병까지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럼 갑이 을에게 팔고 등기 그럼 을도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을도 언제 복귀? 상대방 무조건 즉시 복귀 팔래. 그럼 병도 원래 복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됐습니까? 왜? 해제하면은 을은 복귀하잖아요. 복귀하면은 누가 소유자? 갑. 그럼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거로 되거든 법률상. 복잡하죠, 그죠? 이거 필요 없고. 그러면 해제가 됐다. 그럼 어디까지 가가 있는 상태에서? 병까지 가가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을은 당연히 복귀하고, 누구도 복귀한다. 빨리. 병도 복귀해야 되거든. 어? 병은, 병도 당연히 복귀해야 되는데, 우리 법, 500, 어? 어? 갑자기 조문이 생각 안 나네. 몇 조? 548조, 그죠? 몇 조? 548조. 제3자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요게 있단 말이지. 몇 조? 548조에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 제3자는 어떤 제3자냐 하면은 요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이미 된 사람은 누구는 복귀해도 빨리 상대방은 복귀해도 이 사람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끝. 끝.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을까지 가가 있으면 을은 갑 을까지 가가 있는 상태에서 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언제 복귀 빨리? 즉시. 그럼 상대방은 무조건 복귀한다. 누구는 즉시 복귀한다? 상대방. 근데 원래는 제3자도 복귀해야 정상인데 을이 복귀하면 누구도 복귀. 병도 복귀해야 되는데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는 요 548조에서 요 병 중에 어떤 사람은 복귀하지 않고 물권유는 복귀하지 않고 무슨 유는 복귀한다? 빨리 채권유. 무슨 유? 채권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보호받는 사람 복귀하지 않는 제3자 하면 무슨 유? 빨리 빨리 무슨 유? 물권유. 그럼 채권유는 뭐 한다? 복귀. 물권유는 복귀하지 않는다. 다시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물권유, 채권유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물권유 하는 건 천일생만 이야기하는데 이 물권유는 몇 개냐면 딱 세 개. 뭐 된 사람? 등기된 자. 뭐 된 자? 등기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여러분 임차권은 원래 임차인은 원래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빨리 채권이잖아요. 그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물권처럼 취급한다 이런 거지. 그다음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물건에 대한 감유 가처분권자. 감유 가처분권자는 무슨 유로서 빨리 무슨 유로서 빨리 물권 유로서 뭐 받는다? 빨리 보호 받는다. 됐습니까? 요걸 어떻게 하냐면 물권유로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다른 말로 빨리 빨리 막 요 사람에게 당사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렇지. 또 계속
소고표가 미치지 않는다. 같은 말이다, 전부 다. 뭐가 미치지 않는다? 소고표가 미치지 않는다. 요,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회복 의무가 없다. 같은 말이다, 전부 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유? 몇 개? 세 개. 등기된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물건에 대한 강, 그러면, 요거는 다시, 그럼 무슨 유? 무슨 유? 채권유? 무슨 유? 채권유는 거꾸로, 뭐, 보호받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소급여가 뭐 한다? 미친다. 요 당사자가다. 그 다음에 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반대. 그럼 채권유는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대표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을 뭐? 양수, 양도받은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권을? 채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전부 다 무슨 권? 채권. 무슨 권? 채권을 가압류. 가처분 한자 이런 사람은 무슨 유? 채권유, 그지? 요거 채권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잘 나오는 게, 요거 채권유는 아니지만 여기 제3자의 어쨌든 요거 보호받는 제3자, 요건 채권유고, 요거는 이제 소급유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수익자는 이건 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하여튼 많다. 이게 또 많다. 거기 어디 있냐면 거기. 여러분, 그지? 그 7번 제3자의 범위에서 쭉 있잖아. 거기.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몇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목적물에 대한 뭐 가압류 가처분권자, 그지? 그 다음에 뭐된 자, 등기까지 마친 자, 뭐까지 마친 자? 등기까지 마친 자. 뭐까지 마친 자? 그냥 등기까지 마친 자, 그지? 근데 그 오른쪽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권을 양수한 자, 또는 채권 자체를 뭐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채권을 양수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근데 그 세 번째가 중요하다. 새까만 거 했잖아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그럼 계약은 지금 뭐다, 빨리? 토지. 계약은 뭐다? 토지. 계약은 뭐다? 토지인데, 그 토지 위에 뭐를 지은 자? 건물을 지은 자 또는 건물 매수인은 여기서 이야기한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짱짱짱. 그러면 어쨌든 그 토지와 관계 있는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자인데? 제3자인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그 토지 위에 뭐를 지은 자? 건물을 지은 자로부터 이전 받은 매수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이런가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잘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아까 저 상대방은 무조건 복귀, 제3자도 복귀해야 되는데 548조에서 복귀하지 않고 보호받는 제3자는 간단하게 무슨 유? 빨리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인데 물권유도 다시 또 두 개로 나온다. 물권유도 몇 개로 나온다? 두 개. 근데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권유는 선악불문. 다시 뭐 갑이 을에게 뭐 전에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병은 뭐를 불문? 선악불문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해제는 뭐로 하노? 말로 하잖아, 의사표시. 그럼 제3자는 해제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해제한 줄 모르고 물권유를 취득한 뭐? 선의의 물권유. 뭐인 물권유? 선의의. 다시, 해제 전에 하면은, 뭐 전에? 해제 전에 하면은 물권유는 뭐인 물권유? 선악불문. 무슨, 뭐 불문? 선악불문. 하고 보호받고, 해제 후 하면은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하는 것. 되겠습니까? 요 두 개로 나온다, 다시.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끝내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뭐, 해제유가에서 소급표에서는 꼭 기억한다. 무슨 유? 무슨 유? 물권유. 그래서 요 채권유 요 네 개 기억하면 된다. 미등기 매수인. 아까 채권 양수한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의 채권을 양수한, 아, 채권을 가압류 가처분 권자, 전부 다 무슨 권? 채권. 그 다음에 아까 조심해야 될 게, 아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그게 건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 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니언 간다. 니언.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무슨 회복? 원상 회복. 그러면 원상회복은 여기 여러분 그죠? 뭐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서? 이자.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자, 원칙 무슨 상한? 원칙 무슨 상한? 원물. 여러분 그거 뭐냐면은, 뭐냐면 그거. 여러분 갑의 집을 을에게 판다마니? 1억에. 자,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중도금 5,000만 원 줬는데 무슨 금? 나중에도 써먹는데, 자, 잔금 날짜가 되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다. 누가 안 주고 있노? 매수인이. 누가?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이, 그러면 이제 아까 무슨 이행관계 있다 했습니까? 동시행. 동시행관계 날짜 지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내용증명 보내야 된다, 그 말이지. 이행제공. 내가 잔금 날짜 지나고 내 등기서류 전부 다 준비해놨는데 왜 너 잔금 안 주냐? 해간 무슨 증명? 내용 증명 보냈다. 그걸 무슨 제공이라는 말 쓰노? 이행 제공. 했는데도 무슨 금을 안 주더라? 잔금. 비로소 무슨 지체? 이행 지체. 비로소 뭐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제. 했잖아요. 그지? 그럼 뭐 돌려주노? 어, 빨리 대라. 이제 정확하게 해야지. 빨리 뭐 돌려주노? 원상회복한다 했잖아요. 아까 금방 적었잖아요. 뭐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판사, 판사. 일단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주고 돌려준다. 누가 잘못했음에도 이거 꼭 기억한다.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잔금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 매도인이 해제하면은 뭐 어디에다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됐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시험 떨어진다.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이다. 되겠습니까?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안 줘가지고 해제하는 경우 꼭 기억한다. 요 예 꼭 기억한다. 뭐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되겠습니까? 이거 계약금 뭐 100 포기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지금 무슨 반? 위반.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잔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곡꼭 기억한다. 그래서 그 원상회복인데 지금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이거든. 뭐를 불문? 빨래 뭐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하고 원칙 무슨 상한? 원물상한. 원물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상한인데 해제 당시의 가격 기억해야 된다. 그것도 나온다.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자, 금전 반환 시에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이자. 됐습니까? 누가 잘못했음에도 이자 붙이노? 빨리.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 이때 이자는 법정과실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지.
지연배상의 성질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원상회복 하고 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돈 돌려줄 때는 이자 물건 붙여서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무슨요 사용료. 근데 취소에서는 뭐 안 붙인다 이자 안 붙인다 했대. 사용료 없고 그대로 막 돌려준단 말이지. 그래서 구조가 어떤 거냐면 지금 잠깐 시간이 흘러가서 그러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됐습니까? 자 매매가 이루어졌거든. 그럼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물건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뭐 대금 받았잖아요. 무슨 죄가 되었을 때는 해제가 되었을 때는 요 대금에다가 뭐 붙인다 빨리 이자. 여기는 무슨요 빨리 사용료 붙여서 이렇게 반환하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되었을 때는 요거 물건 가지고 있고 요건 뭐 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여기는 뭐 없다 빨리 이자 없고 여기는 그럼 무슨요 빨리 사용료 없고 그냥 그 쓰던 물건 그대로 반환한다 이런 말이지. 이게 기본 구조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이게 기본 구조라고. 이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뭐 여기는 뭐 붙인다 이자. 여기는 뭐 이자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어쨌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지금 해제하고 있잖아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지. 법정 해제. 자 그럼 디귿 갑니다. 해제와 무슨 께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적으로? 중첩적으로 행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립주의 이렇게 한다.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인데 근데 및 그리고 함께가 나와야지 또는 나오면 OX X 그지. 그걸 무슨 주의 빨리 양립주의.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해제와 함께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법조문에 그대로 돼 있다. 그거 551조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없다는 말이고 빨리 대라.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시험 틀리는 거지. 공부 다 해놓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할 수 있다 빨리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지문 아니다 그거.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다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고 잘 낸다. 그 다음 이런 해제 효과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소멸한 권리는 부활. 만약에 그게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매수인이 되면은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권을 혼동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 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돼가지고 해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다시 누구에게 복귀하면은 매도인에게 복귀하면 매수인을 소멸한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 되겠습니까? 요거 다섯 개 꼭 기억한다. 자 간다. 요거 하고 쉽니다. 자 1 무슨요? 1 무슨요? 소급표. 순서 기억하려고 노력했는데 막 안에 내용 기억하려면 1 무슨요? 소급표. 소급표인데 복귀하는데 제3자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복귀하지 않는 제3자 우리는 석자로 무슨유? 물권유. 그지? 근데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해제 후는 뭐 선의의 물권유. 뭐인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꼭 기억해야 된다. 물권유는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두 번째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칙 원물 상한. 예외 가격 상한. 해제 당시의 가격. 그럼 돈 돌려주는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께? 함께. 그걸 넣자. 양립주의.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지? 중첩적 행사 그거 지우고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그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뭐한다? 아니한다 이렇게 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효과와 무순이행, 동시행, 소멸한 권리는 부활. 되겠습니까? 그 다음 8번 해제권의 소멸. 잠깐 쉬었다고 합니다.